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방역조치 상향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에 우리 모두 적극 협조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가양도서관 한강길 따라 역사길 따라 온라인 강좌, 2021 마을 공동체 사업 온라인 통합 설명회, 곰달래 도서관 2021 정규 강좌 온라인 수강생 모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강은 예로부터 강변 나루터를 중심으로 한양과 지방을 잇는 중요한 물류 운반 기지였습니다. 가양도서관에서는 한강길 따라 역사길 따라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삼국시대 광나루길, 조선시대 송파나루길, 개항기 양화나루길 등 숨겨진 한강변 문화유적을 찾아봅니다. 오는 22일과 23일 그리고 27일부터 30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2021년 마을 공동체 사업 온라인 통합 설명회가 열립니다. 12월 21일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1년 서울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시면 되며 이 밖에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지역 공동체 담당관 또는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곰달래 도서관에서는 2021년도 1분기 정규 강좌 온라인 수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강좌를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곰달래 도서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동화 속 종이랑 크레이랑 놀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융합 독서 미술, 성인들을 위한 어린이 책 놀이 지도사 2급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한에 신경 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